로마서 41번째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저희 대학 선배 중에 난민전 사건으로 수배를 당하던 중에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가 그곳에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택시 운전, 관광 안내 등을 하면서 힘겹게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홍세화입니다. 남자예요. 프랑스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서적 고백을 담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은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읽었으니까 꽤 된 거죠. 일명 똘레랑스 신드롬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똘레랑스는 프랑스어로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관용. 아이들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가 호구지책으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낀 프랑스 저변에 스며들어 있던 그리고 뿌리 내려 있는 그 다양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자서적 고백 형식으로 기록을 한 책인데 당시 그 책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보수 진영, 진보 진영 할 것 없이 각 계층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관용, 여기 가도 관용, 저기 가도 관용. 한국 사회에서도 양심의 자유, 그리고 다양성,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자유, 이게 용인되어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보편 포괄적으로 확산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죠. 지식인들 사이에서 당시의 관용은 아주 보편적인 화두였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대한민국의 똘레랑스는 끓던 냄비 식듯이 또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관용이라는 건 설득이나 선동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 홍세화에게 관용의 나라라는 극찬을 받은 프랑스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홍세화 선배가 반했던 그 똘레랑스의 프랑스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관용의 프랑스가 아니라 분노의 프랑스가 되어 있습니다. 홍세화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똘레랑스의 종주국처럼 여겨졌던 프랑스는 지금 실업률이 10%예요. 그리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가난한 사람은 시장 한번 보기도 힘겨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환경과 현실이 그 지경이 되니까 관용의 나라라는 프랑스가 관용은커녕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고 불신과 배신이 판을 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르코지 정부가 강경한 이민정책을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집시, 외국인 홈리스, 외국인 도둑놈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 사회를 좀먹는 불순분자로 규정해서 그냥 무조건 추방해요. 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 그들이 어디에 가서 잡혀 죽던 굶어 죽던
그냥 무조건 추방이에요. 이게 사르코지 정부의 이민 정책입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을 연장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하향 조정 누가 괜찮죠? 미국은 없잖아요. 이놈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병원도 못 가는 나라가 이 나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사르코지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용을 좀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니? 관용을 좀 베풀어라. 그러나 정작 관용이 몸에 배 있다는 그런 프랑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르코지 이민 정책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는 약자들에게 분노한 거죠. 너희만 없으면 상황은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 불이익의 당사자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심보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홍세화가 봤던 프랑스의 똘레랑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그때의 인간들의 자존심 챙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시체 화장 놀이. 환경과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인간들이 보여주었던 관용은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애증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죽도록 사랑하다가 살짝 돌아서면 증오로 바뀌어버리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인간이 그래요. 똘레랑스의 인본주의와 인도주의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만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인도주의니 휴머니즘이니 하면서 근사하게 포장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밥그릇에 밥이 줄어들거나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될 때 그 즉시 인도주의나 휴머니즘은 미움과 질투와 전쟁과 분열과 분노로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똘레랑스의 종주국이 앵디네뷰의 종주국으로 바뀌는 게 시간 문제였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내어놓는 선이라는 건 나의 유익에 반하게 될 때 그 가면을 벗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모습에 프랑스의 사회운동가인 스테판 에셀이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짧은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서도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앵디네뷰 분노하라. 분노하라.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약자에게 분노하는 그 분노에 분노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죠. 자신이 평생을 걸고 수호한 민주주의와 평화가 시장경제라는 독재에 의해서 훼손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93살에 이 전직 레지스탕스는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어나라 분노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줄 수 없는 건 시민의 봉기로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단순히 사회적 현실에 대한 추상적인 울림, 그 신드롬으로만 보지 말고 구체적 실천으로 받아들이라고 응변을 해요. 이 사람 원래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랑스로 귀화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사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이요 분노하여 똥을 똘레랑스를 되찾자. 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인간들의 자존심을 찾자. 이게 관용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비루한 인간들의 자녀 똘레랑스마저도 거기에 불을 붙여서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관용, 똘레랑스를 막 부추겨서 야 분노하라니까? 분노해서 관용을 찾는 게 아니라 분노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짧은 책을 읽는 내내 19세기 말에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사회 개혁을 위한 단결 의지 결사를 고취시키기 위해 발표됐던 칼 마크스와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 공산당 선언문 하나에서 그게 나쁜 겁니까? 이게 모든 인간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서 관용을 베풀며 사는 사회를 만들자가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런데 그 선언문 하나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 좋은 사회운용 체제를 갖고 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까요,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그런데 그 유토피아를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선행체계, 지식체계라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뜻이나 기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 맘대로 만들어내신 그런 나라는 식상하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그냥 거저받기 싫다는 거죠. 구차하게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호에 맞는, 우리의 힘이 가미된 우리의 기호에 맞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싶은 게 바로 아담의 욕망이었잖아요. 하나님 왕 취급, 왕대우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담은 흙에 불과하다는 걸 아담이 잊어버린 거예요. 흙이 만들어내는, 다른 말로 없음이 만들어내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이고 더스트예요. 그게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거는요, 없음이 만들어내는 세상 나라는 결국 없음으로 끝나버릴 거라는 걸 그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인생들에게, 세상 속 아담 군상들에게 바로 그 없음들이 만들어낸 작품 감상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는 것이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가치야? 묻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거는 정확하게 경험이 됩니다. 열심히 구축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있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행복, 쾌락, 배부름, 화려함, 황홀함, 이쁨, 아름다움, 그 어떤 게 진짜 가치이더냐 묻는 거죠. 그게 영원한 거 있어요? 그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먹을 땐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죠. 저녁 때 되면 또 먹지만 그때 느끼는 거 보세요. 쾌락이 나에게 왔어요. 근데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후회가 된다는 건 그건 가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내겠다고 구축한 그 유사품 복, 그 유사품 복 생산 라인인 선행체계와 지식체계의 결과물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복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거부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가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들이 복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사품, 모조품 복이고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이 유사품, 모조품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네? 라고 성도에게는 감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게도. 아담 안의 인간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밥그릇을 손해보면서까지 관용을 지속할 수 없어요. 내가 타자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섭섭함이 밀려들게 되면 관용이고 유토피아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똘레랑스의 자리에 앵디네브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그 앵디네브를 또 다른 앵디네브로 해결을 하라라는 게 스테판 에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정말 사회가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되어서 소시민들까지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유토피아가 될까요? 분노와 비판이 정말 톨레랑스를 회복시켜 줄까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자존심을 추켜 세워주는 선동의 연설 앞에 환호를 해요. 이 60페이지짜리 책이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너희들의 힘으로, 분노와 비판과 행동으로 쟁취해내려는 거예요. 그러한 선동은 사뭇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지만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된 유토피아에서도 또 다른 소외와 갈등과 결핍은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탈출을 하게 되는 이게 뭐예요? 노마디즘이에요. 들레즈의 노마디즘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재고착화, 재고정화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노해서 뭘 어떻게 뭘 성취해내라는 거냐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은 진심어린 톨레랑스를 내어놓으며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짜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진짜 복은 분노하고 분투하고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6절에 나오는. 그게 복이란 뜻이에요. 일한 게 없이 거저 받는 자의 행복. 근데 아담이 아니 그건 자존심 상하는데 하고 차버린 거예요. 그 복을. 그리고는 이 역사가 모조품 복, 유사품 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복일 거야 하고 찾아가 보고 저것도 복일 거야 하고 찾아가 보고 가는 족족 실망하죠. 그러니까 다 가져본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헬라어의 행복이라는 단어 마카리모스는 그 단어 자체에 위에서 아래로 흐름이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 마카리모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복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에게서 흘러내려오는 복을 거부한 아담들은 스스로 그 복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선행체계, 지식체계 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수평의 역사를 달리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복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수평의 역사를 달리면서 여기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 교육, 과학, 문명 이게 선행체계, 지식체계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복의 생산 라인을 자기들이 구축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은 위에서 흘러내려와야 진짜 복이지 수평의 역사에서 생산된 복은 모두 다 위조품이며 모조품이에요. 르네상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된 세상을 구축해보려 했던 인간은 세계 1, 2차 대전으로 선행체계와 지식체계의 무용함을 체험했어야 됐어요. 야, 잘 가르치면은 인간들이 이 야만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거야. 열심히 가르쳤어요, 르네상스로. 근데 전쟁을 일으키더니 수천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가르쳐놨더니 지식체계가 꽝이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물질 문명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삶의 자원을 확보하고 과학적 진보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자연을 다 파괴해버렸죠. 집 지을래다가 있던 집마저 부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세상을 구축해보겠다는 인간들의 노력이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역사는 그렇게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노하여 이걸 막자가 말이 이게 성도가 할 말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렇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운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역사를 준 거지 분노하고 분투하여 일어나서 그건 막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더 유지시켜 봐야 뭐 할 거냐고요. 근데 그거 하자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그게 진짜 개혁교회래. 지구가 지금까지 인간들을 보듬어 안고 생물의 존재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건 대기 중에 이 산소 21%와 이산화탄소 0.03%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상 돼도 안 되고 이하가 돼도 안 돼요. 0.0 몇 프로만 늘어나도 이 지구는 망해요. 멸망해요. 그냥 바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저주의 공간이 됩니다. 0.0 몇 프로만 늘어나도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지구는 생명이 있을 만큼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따뜻해요. 생물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의 본질인 대사와 자기복제가 불가능해요. 심지어 산소는 오존층이 O3죠. 오존층까지 포함해서 이 산소는 우주 공간에 흐르는 방사능 물질을 막아주고 제어해 주어서 지구상의 생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오존층이 우주에 떠도는 방사능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뚫리면 죽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뚫리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복을 생산하겠다는 인간들의 열망과 시도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을 급격하게 지금 증가시켰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상한 변태들이, 변태 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산소를 배출해야 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식물들이 나무 스스로의 자존을 위해서, 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안에다가 산소를 저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존에서 실제로 식물들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산소를 저장하고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뱉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온난화 현상이 식물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0.03%에서 0.06%가 되면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환경학자들이 그거 막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운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뻘거벗고 뭐 피입지 말자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오존층을 파괴해서 우주의 방사능 물질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찢어내고 있고 그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산호초막을 부식시켜서 산호초를 질식시켜 폐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의 산호초 군락은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르렀어요. 몰디브나 뭐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에 있는 산호초 가서 스노클링 하면서 그거 봤다고 아직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광지나 놔둔 거예요. 보호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호초가 폐사하면 쓰나미나 해일이 들이닥칠 때 방호막이 없어서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가 그렇게 해서 대재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산호초가 그걸 막아줬거든요, 여태까지는요. 꿀벌들이 죽어가고 있고 박쥐와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마크 라이너스는 육도의 악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다간 곧 이 지구의 대부분이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해충이 죽지 않아요. 해충이 죽지 않으면 이 농산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와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의 3분의 1이 충매화인데 이
이 화분을 옮겨야 되는 벌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요, 이제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식량을 주는 나무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미국의 농업 총 생산량이 4천만 톤이 줄었어요. 근데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일불만 갖고 나가면 빅맥 하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누구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4천만 톤이 줄었다니까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어찌된 일인지 몰라요.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바다 생물의 멸종도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그 빙하 아래에 묻혀있는 게 메탄이거든요. 그 메탄이 만약에 빙하가 계속 녹아서 요게 폭발하면 그때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준비해야지. 여러분의 여생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은퇴 뒤의 삶, 내 여생에 관심을 갖지 영생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 같은 생태학자들은 현금의 인류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주전자 속에 갇힌 개구리라고 비유해요. Frog in the pot. 이 지구가 점점 자기를 삶아내고 있는데 사우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렇게. 이쯤 되면 눈썰미 있는 인간들은 인류 역사의 필연적 종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인간들이 모조품 행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뛴 결과는 멸망이요, 사망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막아서 좋은 나라로 만들자가 아니라.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교만한 인류가 대자연을 향한 사랑 운운하면서 또다시 다른 종류의 모조품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놔두냐는 거예요. 그럼 지는 안 먹어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뭐 하는 거니? 먹지도 마라 그럼. 야, 너 죽으면은 땅에 묻혀서 이 땅을 오염시킬 텐데 그럼 너 어떡할래? 그걸 우리 보고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분노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멸망 그리고 불살라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먹고 오라고 준 거지. 그거 막으라고 성도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젖어있는 인간들은 그걸 막는 게 훌륭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인간들의 타락, 인간들의 더러움, 이것도 교육과 도덕 윤리로 막자. 그래서 성숙시키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 흙이기 때문에 흙들이 구축해 놓은 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오라고 준 것처럼 우리의 이 몸뚱아리, 옛 몸, 옛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새 몸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더러운 것인지 배우고 오라고 하는 거지. 이걸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자연 사랑을 보편적 가치로 합의해서 이 지구를 살려내자 그래요. 얼마 전에 저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환경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스프레이 쓰지 맙시다. 냉장고에 전원을 내립시다. 프레온 가스가 오존을 파괴한다고. 물어보고 싶어. 너는 진짜 냉장고 안 쓰냐? 이렇게. 그리고 뭐 동성애 법안을 저지해야 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성도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거 이런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동성애자고 내가 바로 창녀고 내가 바로 살인자라는 걸 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 몸 위에서 열심히 자기 몸 팔아서 일하는 게 뭐예요? 창녀짓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지 몸 위에서 자기 위에서 지 몸 팔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게 창녀지 뭡니까? 꼭 다른 남자랑 잠자는 게 창녀예요? 우리는 입으로 수없이 살인하면서 살인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나쁜 놈 그런다니까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알아먹으라고 그런 사건, 사고, 인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로 나는 괜찮아 이걸 증명하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순리로 쓸 것을 역리로 쓰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만 보고 난리를 치냐고요. 우리도 다 순리로 써야 될 거 역리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나쁜 거예요? 해도 된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악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인간들의 자아 챙기기, 존재성 챙기기, 주체성 챙기기에 고집처럼 보여요. 집요한 고집.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까지도 진화 생물학자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생태 신학자인 셀린 맥페이그는 기후 붕괴를 초래한 지구 온난화를 신학적 과제로 인식하라고 촉구해요. 이분이 편지 쓴 거예요. CRC 목사들에게 쫙 돌렸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런 거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를 가르치는 게 목사 아니라니까요.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포괄적 도덕성을 갖고 자타간 인간과 자연 간의 사이를 잇는 그런 교량적 삶을 잘 살아내세요. 좋아요. 살자고요. 미국인 한 사람의 소비, 음식 소비량이 케냐인 한 사람의 500배래요. 얼마 전에 50배였는데 얼마나들 처먹었으면 500배가 됐어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인 한 사람이 케냐 사람 500명분의 식량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대단하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잖아요? 벌써 중독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이미 중독돼 있는 거예요. 500인분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좀 덜 먹고 덜 배설해서 나누기도 하고 지구의 오염도 막자. 그걸 사회학자들은 cold evil, 간접적 나쁜 행위 인식이라고 그래요. cold evil 인식.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500배 덜 먹는 케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덜 먹고 뭐 하자는 거예요? 불행해지자는 거예요? 덜 먹고 그 사람들을 돕자는데 덜 먹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우리보다. 이 역사 전체가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선행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 종교와 도덕과 윤리는 인간을 착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착하고 거룩해 보이려는 위장술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나다라 알고 오는 애 몇 명 안 됐어요. 지금은 영어까지 다 배워가지고 들어가요. 유치원에서. 영어뿐입니까?
아니 우리 때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았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육 짧아도 종교 뭐 절 교회 우리 자랄 때와는 상상할 수도 없이 종교가 많아졌어요. 종교기관도 많아지고 이게 인간이 만드는 선행책이죠. 교육과 이념과 종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선행체계가 발전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 자랄 때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그 애들이 착해졌습니까? 나는 걱정이에요. 그 애들이 실세가 되어서 만드는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 뭐가 인간을 성숙시켰습니까? 뭐가 인간을 착하게 만들었습니까? 맨날 가슴 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 애새끼들 싸가지 없다. 선행체계가 만들어낸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결국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점점 이기적인 마귀들이. 옛날에는 군대에서 선임이 반찬 뺏어 먹으면 더 드세요 하고 다 드렸어야 돼요. 요즘은 젓가락 던지고 일어난대요. 지가 사서 먹지 왜 남의 거 뺏어 먹냐고. 이렇게 이기적이 됐다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 애들은요. 이게 교육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의 모조, 위조, 유사품, 복 만드는 생산 라인이 만들어낸 게 이거라니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노력하잔 말이에요. 노력해보자고요. 인류가 합심해서 지구를 살리고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 건설의 보제니까요. 그리고 called evil, 올바로 인식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지상천국 꿈꿔보자고요. 열심히 하세요. 제발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안 된다는 걸 알지.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실패하세요. 열심히 하되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사정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품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어차피 첫 창조의 세상은 멸망되기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첫 창조 영역 안에 들어있는 만물의 실존이에요. 누가 일부러 멸망을 시키려 하지 않아도 불살라버리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망의 자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첫 창조의 세계의 실체를 성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물은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비롯되어 예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죠. 다른 곳에서는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역사와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예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역할이에요. 첫 창조 영역에 속한 만물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라는 무리를 택해서 그들에게만 이 만물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는 이 죽음의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데 나한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지경이 어떤 지경으로 사망이 되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밖의 존재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산물들을 역사라는 생산물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뚱이는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흙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상과 세상은 결국 흙으로 끝나게 된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사람들도 내가 누릴 천국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 나가 누구냐고요, 도대체가. 그리고 뭘 그렇게 누려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가랬더니 여기서 자격을 갖추어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 알아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보다 나은 인간 만들기와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마저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 오늘날의 교회,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나 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에 대해서 분노해야지.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나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게 난데. 죄인 중에 괴수라면서. 누구한테 분노를 하냐고요. 앵디네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가.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살살살살 긁어주면, 선동시키면 거기에 다 넘어가요. 분노하라니까, 그래, 분노해야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읽으면서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집요하게 율법을 폭격하면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9절부터는 할례의 이야기를 또 예로 들어서 또다시 율법주의를 부숴요. 참 로마서 4장 재미없죠. 계속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브라함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 사람 얼마나 귀가 간지러울까 천국에서. 아 그래 알았어 나 두 번 팔아먹었어 뭐 어떡할 거야. 그럴 것 같아 지금 천국에서. 아 그만 좀 얘기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또 묻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전이에요 후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게 할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17장에 할례가 처음 나오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아 무슨 할례를 그렇게 이야기하니?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며? 그거 율법이에요. 행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야. 니들도 성경이 있잖아. 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말끝마다 율법, 율법, 할례, 할례, 정직, 정직, 순결, 순결 하는 이 인간들아. 그게 정말 너희들의 행함으로 사유가 되어서 너희들의 의인됨의 가치로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행위,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떡하니? 그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닐지도 모르겠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럼 이미 그렇게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무할례시에 의롭게 된 그 현실을 설명하는 용도로 준 거란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구원의 현실이 확실하고 변개될 수 없는 고정적이며 완료적인 현실임을 확증하는 표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그걸 확증하는 표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 할례 행함이 어떤 효력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그게 진짜 할례인데 꼬치 끝을 살짝 자르는 그 의식을 통하여 그 진짜 할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흔적을 몸에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건 절대 변개될 수 없는 거라 거다라는 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완료성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일 이걸 설명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지 뭘 하면 너희들에게 의를 주고 믿음을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신학의 중요한 진술 중에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말이 있죠. 종말은 이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말은 이 종말은 이미 완성된 묵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해 가다 결국은 이 종말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묵시의 현실. 그래서 이걸 게알더스 보스가 에스카톨로지 프로시스 소테리올로지라고 한 거예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미 살고 있는 묵시에 올라가서 그 묵시의 현실을 보고 요한 묵시록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 살고 있네 하고 내려와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 여기에 완성된 나라가 있네 하고 내려와서 성전 만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완료된 묵시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헛거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상의 교회를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뿐인 그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묵시의 나라를. 묵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 이런 거 이걸 다 하늘들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란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곳은 뭘 더 보태거나 고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완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게 여섯째 날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만들어놓고. 첫 창조가 새 창조의 모형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게 완료된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일. 나보니까 안식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인간이 뭘 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런데 영혼과 다른 차원에 태초에 레시트로 시작이 되는 역사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는 영원을 잠시 끊었다가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은 그냥 영원인데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역사가, 우주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혼돈과 공허로 마치 다 이긴 바둑판을 확 흩어버리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로 이 완료된 바둑판을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이걸 모형으로 완전히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혼돈과 공허로 확 흐트러버리고 프로기사들은 그걸 정확하게 복기하죠. 하나하나 다 간다고요. 역사를 통하여 이 완료된 걸 하나하나 복기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완료된 묵시의 현실, 이걸 왜 하나님 혼자 만드셔야 됐는가를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복귀해 내시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예로 설명을 하면 묵시라는 수직의 현실, 왜 제가 수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묵시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세계니까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묵시는 늘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보탤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수직으로 묵시가 딱 쓰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이 묵시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수평으로 그림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역사는 모형이에요. 그림자라고. 원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모형이 하는 일은 항상 원형이 있다를 가리킴과 동시에 나는 가짜다를 드러내는 게 모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이 모형인 그림자인 역사 속에서 어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성, 인간상, 이상향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림자에다가 색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이 기여가 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역사가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구름으로 위와 아래가 갈라지는 그 시내 산에서의 율법 수여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의롭다고 먼저 해놓고 할례라는 율법을 나중에 주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굳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막죠.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이제 그 위는 묵시의 세계인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본다 그랬잖아요. 눈과 귀 막아라. 아무도 못 봐요. 누구만 보냐? 중보자의 모형인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형하는 존재 원리를 모형하고 있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가 누굴 모형하죠?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런 모형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주고 있는데 아래서는 몰라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우레와 천둥을 통하여 여기 나라 있어! 라고 가르쳐줬어요. 나팔도 불고요.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나팔 대접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끔가다 여기 있다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 위에 동네예요. 예수라는 빛이 확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위장하며 살고 있었는데 빛이 확 뜨니까 산 위의 동네가 율법주의로 확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은 산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신인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자, 묵시가 구름이 구름 위의 세계가 그 구름 위의 법을 갖고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출애굽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서는 거예요. 그건 이 역사는 스스로 자기들의 갈 방향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묵시에 의해 정해진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걸 틀겠다는 게 인간들의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니 뭐니 이딴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흔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피조물이 흙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묵시 속에서 언약이 일어났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고 비롯되는 나라가 예수의 의에 시작되고 완료된다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율법은 선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월경하나요, 여자들? 율법에 그거 있잖아요. 부정하니까 제사 지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냐고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라, 왜 그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고 바울이 그걸 선하다라고 하냐면,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예수의 의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거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워내심, 예수의 피에 의해 완성되고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 세모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들 안 해서 그래. 그 언약은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언약 당사자가 죽어서 성취가 되는 피의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희생하여 원수를, 흙을 살려내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은 언약을 체결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언약을 체결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보세요. 언약의 실체. 창세전 언약이에요 이게. 개혁성경에는 유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는 그 언약 당사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지, 거기에 그 언약 성취의 효력,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뭘 보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약 대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격도 보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기 비움, 십자가, 피 흘림, 부어주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주체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창세전 언약이 뭔지 보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먼저 부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작이 복부터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복부터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부터 받고 상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율법 역사를 살아야 하는 것처럼 복부터 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 과거 완료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전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역사를 살게 했다는 뜻이에요. 찬미하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셨구나, 이걸 찬송하게 하려고 역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뭘로?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바라크, 복은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차등 있게 부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모든 성도에게 공히 부어진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복이. 그게 묵시의 세계예요. 창조의 세계요, 완료의 세계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거. 지난주에 공부한 6절이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복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부어놓고는 이 역사 속으로 내려보내셔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도 될 수 없는 그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하는 게 이 역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승승장구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일사천리 일취월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역사의 실체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이게 잘 되면 안 돼요. 다시 피란 말 아니에요. 안 되네. 그러니까 보세요. 복받은 사람은 망하고 지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자각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정의가 뭐예요? 그 반대 걸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무슨 기독교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 창조에서도 복 먼저 부어지고 그 뒤에 인간의 실체를 확 폭로하는 타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부터 주어지고요. 줬던 거 도로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일을 변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복 주고 선악과 먹는 네 실체를 부활하라고 끌고 가는 게 역사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21절 보세요. 몰라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난 곧 지리산 갈 거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 세상을 정복하고 이게 다 니들 거야. 복 이것만 꼭 붙들으면 이거 다 니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세상의 후사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 세상.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 했을 그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준다예요. 하와와 아담에게 복을 부으시고 복받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뒤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당하죠.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여인의 후손의 은혜로 산 자가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고 아이고 나는 면목 없는 죽은 자가 맞네. 요렇게 다시 내려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제일 처음 자각해야 하는 게 난 죄인 맞네요. 난 더스트 맞군요.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속 맞군요. 이거 내가 더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그 많은 이름 중에 아담이라고 지으셨겠어요? 아담이 뭐예요? 더스트의 흙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놓고 왜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줘놓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스트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좋은 걸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없음이에요 그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이라니까. 더스트라는 게 그래도 먼지는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없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스트는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음이란 뜻이에요. 없는 거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이름이 아벨인 거예요. 그것도 nothing이란 뜻이죠. 아벨, 하벨이라는 히브리어가. 그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흙임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회개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자기 목재를 해서 그래도 나는 조금 여기에 기여했는데요 이래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찬송이 흙에게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다고요. 내게 돌아올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우리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이 흙 없음이고 싶어하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있음의 흉내가 마귀의 발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만. 그리고는 그 있음의 흉내를 멈추고 죽은 흙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기세 등등하게 산자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자기의 처음 자리를 지키고 인정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길임을 아담이 알게 되잖아요.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은 다 자기들의 처음 자리인 죽은 흙의 자리로 폭로가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 좀 친다고 야단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사고 안 치고 정직하게 살던 놈들이 나중에 늦바람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죽은 흙의 자리, 혼돈과 공허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점점 싸가지 없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손잡을 때 각오하세요. 따고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들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침 찍찍 뱉으면서 어른들 함부로 당구고 그런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란 말이야. 이제 더 내려갈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 역사는 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와 인생은 복받은 자들의 처음 자리 확인과 그러한 죽은 흙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인쳐지는 장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의인이다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40장 내내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고 욥의 인생이 폭로돼요. 그러면 의인, 복받은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 의인, 복받은 자는 그 삶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는 아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네요. 이 고백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욥을 부수기 시작했지 이거 왜 안 해? 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독려하지 않았다니까요. 욥기가 시작될 때는 그가 자식 새끼들 머릿수 하나하나 다 세어가며 제사 지내고 별짓 다 했는데 나중에 욥기가 끝날 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복부터 받아요. 하나님께 복부터 받아요. 뭘 했다고? 갈대아우리에서 나오자마자 복부터 준다니까. 복 주고 그 다음부터 네가 누구인지 내가 확실히 가르쳐줄게. 그렇게 끌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지심장에 칼 꽂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성도가 받은 복은 그 묵시 속 완료의 현실을 말해요. 하나님 홀로 이루신 그 묵시 속 완료의 현실.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죠. 그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너는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래요. 그 자체가.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잖아요. 성전이 나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당신의 생명력으로 나를 채우는 걸 연합이라 그러고 그 자체를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뭘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건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라니까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나.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나. 그리고 내려와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다 예수잖아요. 예수에 의하여 완료되고 시작되고 통치되는 거. 그게 성막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다 그래놓고 그 밑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러면 위에서 네가 복이다 라고 해놓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거란 뜻이에요. 복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지 나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였냐고요? 예수가 다 하셨네요 라는 할례 인생이었어요. 할례라는 건 고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식 능력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할례라는 뜻이 쪼개다 잘라버리다 끊어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끊어진 자가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생산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행하라 하고 이삭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 복이 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인이 되는데 그 선포의 현장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를 히브리어로 보면 제다칼로 와야흐 쉐헤베하 바이흐와 웨헤 에민이에요. 여기서 믿으니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가 웨헤 에민인데 그 단어가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필형 동사. 이게 뭐냐면 사역형 동사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웨헤 에민이 사역형 히필 동사라는 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의롭다 칭해준 거예요. 이게 로기조마예요.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사하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로기조마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하늘 장부에 차변 항목을 하나님이 대신 적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의롭다 여겼다예요.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단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비워내심으로 그렇게 비워져 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뭐라 그랬죠?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 게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요구하는 걸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니카이어순의 자다크 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의 역할을 계속해야 되고 창조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자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절대 의존자의 삶을 살아야 그 자리에 있어야 의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건 너는 고자야. 생식력 제로. 근데 내가 너에게 생명 준 거야. 이걸 증명해 내는 게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이런 거 본받는 게 의인이 아니라 그거 본받아야 의인 된다고 신호등 고장 났는데 하루 종일 서 있다고 칭찬받고 그랬잖아요. 바보 같은 놈들.
융통성이 있어야지 삶이. 도덕윤리 잘 지키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일단 의롭다 칭해놓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 유명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과 연기가 지나가는 그 그림이 나와요. 그 쪼개다가 바타르라 그랬죠. 원래 그 언약은 고대 시대 때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든가 아니면 강대국 약소국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약소국 왕만 지나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강대국 왕이 왜 쪼개져요? 개를 쪼개야지. 그건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체결하는 건 약속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순종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요. 방백이 대표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던가 아니면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강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횃불과 구름, 연기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현현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대표로 거기를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이게 원래 정석인데 하나님이 이 당신 백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전부 품에 안아버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보세요.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언약을 범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이게 대표예요. 예루살렘 방백들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대표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방백이 왕이 지나갔는데 그 백성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죽어야 돼요. 요게 정석인데 구원의 현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대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걸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홀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는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겠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내가 만들겠다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쪼개셔서 만드는 게 약속의 나라이고 그 약속의 나라 백성이군요. 이걸 알아먹어야 성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곤방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자기가 기여하겠다고 나서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왜? 창세기 16장 보세요. 1절.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애굽이 등장하죠. 응? 성경은 하나로 다 뚫려 있어요. 갑자기 애굽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후사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바로 사례가 잉태했더라 그래야 되는데, 언약이 체결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생산치 못하였다 해요. 그럼 하나님 무슨 약속하신 거냐고요? 이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입에다 물고 있는 인간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내가 성숙이 안 돼? 왜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이 되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어 이 원수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돕자는 거죠. 사라와 의논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 항상 여자가 문제죠. 하와가 따먹자 그러지, 사라가 하갈 데려오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일부러 여자가 따먹었다 이 말을 쓰는 줄 아세요? 신부인 교회,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란 뜻이에요. 사라가 하갈을 데리고 와서 얘랑 자서 자식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쪼개져서 그 나라 백성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죄예요. 만들어내놓고 기특하게 여겨요, 자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그들이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쪼개져서 만든 거야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치 못하였고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더러운 마귀 새끼처럼 사는 인생을 허락하는 게 바로 생산치 못하였고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 시체 같은 몸에다가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는 걸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화장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체에다가.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 하갈,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내가 쪼개져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의 후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속사 전체에서 율법이죠, 이게. 그죠? 은혜 언약을 줬는데 율법으로, 인간들이 율법주의로 내가 뭔가 기여해볼게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부수고 다시 은혜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정확히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을 푸는 키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게 율법이죠. 시내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였고.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시내산 율법주의로 확 폭로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누구? 하나님의 신부인 나. 이건 자유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사라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사라 90살, 아브라함 99살. 근데 사라는 원래 경수가 끊어져서 애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갈이랑 자더니 이스마엘을 놔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서 할례 행하라 하는 거예요. 가능성마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17장에서. 너 아직도 힘이 남았구나. 그럼 내가 고자 만들어야 돼.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애굽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 옛 언약의 상징인 애굽 사람 하가를 통해서 육의 산물인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이 기특하네. 그래도 네가 뭘 나를 도와주겠다고 애를 쓰긴 썼구나. 그러지 않고 쫓아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뭘 쫓아낼 것까지 있어요? 근데 내쫓아라. 왜?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느 하나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인생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잘 보세요. 계집종, 하갈의 아들,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는 내쫓아야 할 거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100명을 낳아도 1000명을 낳아도 다 쫓아내야 할 거라니까요. 왜 그런지가 창세기에도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인본주의의 열매로 무언가 맺어내게 되면 이게 반드시 은혜의 산물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보세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면 은혜의 산물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보세요.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죠. 항상 첫째들이 힘이 있고 근데 첫째들은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반복하여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율법주의가 뭐야? 스테판 에셀처럼 분노하라. 야 인간들아 니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분노하라. 사회개혁 정화 이루어내자. 교회개혁 이루어내자. 도대체 십자가가 만들어낸 교회를 뭘로 보고 십자가가 만들어낸 완료된 천상의 교회를 개혁하자는 인간들은 뭐냐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고작 개혁되어야 할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 우리는 왜 죽은 자인지를 그려내는 게 우리 삶의 본무다, 본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주 강정마을이나 저기에 내려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는 방종을 조장하는 이단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위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 참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놈은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 해보세요. 욕 안 먹나. 성경에 명확히 나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데 이제도 그러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래. 근데 쫓아내면 결국 혼자 남아. 지리산에 가야 되니까.
어차피 혼자 남을 거.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열매는 반드시 사람 사이에 차이와 분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죠. 그 바리새인에게 준 비유예요. 그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 세리와 창녀, 쟤네같이 더럽게 안 살아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했죠?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를 줬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리아자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거지가 됐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헌대를 걔가 하는데 이걸 쫓을 힘이 없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어요. 그런 자로 이 땅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자가 된다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안 도운 자는 부자로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그 헌대를 개가 핥을 정도면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놔둔다니까요. 허락해요. 누가 그걸 허락합니까? 여러분은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집 앞에 찌린내 나는 그 홈리스 몇 명이 와서 구걸하고 가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 부자는 허락했다니까요. 심지어 이름도 알아요. 여러분 가끔 그지들 동냥은 주지만 그 사람 이름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지옥 갔냐고요. 저 사람은 못난 자, 나는 잘난 자. 나는 저런 못난 자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비유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렁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구렁이 있는데 이거는 건너가질 못해. 이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역사 속에서. 쟤랑 나랑은 달라가 구렁인데 이게 하늘나라까지 갖고 올라갔더니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착한 부자가 되자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착한 부자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삐져서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될 때까지. 그날이 왔어요. 진짜 안 돼. 이건 비아그라를 먹어도 안 돼. 그때 와서 네 상태가 할례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그 상태에 와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미 끝난 거고 아브라함은 뭔가 힘을 쓰고 있었는데 13년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할 때 할례 행하라 그래요. 생식 능력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된 네 상태가 할례 행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이 나온다면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지를 묻는 거죠. 이걸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력자인가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인다는 건, 귀하게 보신다는 건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결국 확 죽었어. 그 죽음을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잘 참았다. 죽을 때까지 잘 참았다. 인간은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보세요. 죽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시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존재네. 성도만 알아먹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복을 확 부어서
이거 내가 한 거잖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이해되어지는 계시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나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건 네 몸에 이 쪼개짐의 흔적을 가지라는 건데 그 쪼개짐의 흔적 그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끊어졌는지 보자고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누가 끊어졌어요? 예수가 끊어졌어요. 할례는 예수가 받았다니까요.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누가 끊어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여기에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로 누구를 쳐요? 할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완료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스트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진짜 아냐고요. 그냥 관념으로 막연하게 아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12번씩 목 매달아 죽고 싶어야 돼요. 이 더러운 것, 이 사망의 몸, 이게 나에게 붙어있는 게 지긋지긋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대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대니까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그날까지. 이 삶이 재밌어요? 이 삶이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할렐레 하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체를 온전히 자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파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점점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할례의 현실을 똑똑히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할 일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하늘에서 완료가 되어서 이 역사 속으로 내려와서 죽은 흙인 자신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그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랬나요? 말씀을 올바로 만나자 구원받은 여자가 한 말이 뭐예요? 저가 과거에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구나.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속일 수 있었는데 저는 다 알고 있다. 근데 저가 나를 용서해 준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구나. 인간들은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위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그래도 걔는 다섯 명인데 나는 네 명밖에 없었다. 난 남편이 셋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이든 천 명이든 괜찮아요.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진짜 아냐고요. 그게 나라는 걸 진짜 아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복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사신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마귀 같은 삶이 나오는 줄 아세요? 가끔 기특하게도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귀같이 살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성령의 코드를 수시로 뽑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일을 하실 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실 땐 하늘 백성의 삶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은 곧 선악 갖다 먹은 인간이라 이거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나 많이 착해졌지? 성숙해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쑥 뽑아보세요. 이게 나에게 사유된 성숙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선풍기 코드가 뽑히면 선풍기가 스스로 날개를 못 돌려요. 그때 아 이건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선풍기인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게 있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뽑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온유와 친절과 살려고 했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서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그때 그럼 그때 나왔던 건 뭐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살짝 코드를 꽂으면 또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여러분은 이걸 반복하여 살면서 아 하나님이 꽂아야 나는 사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선풍기 날개 500번 돌렸으니까 상, 너는 200번밖에 못 돌렸으니까 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몇 번을 돌아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았느냐가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 이 복이 나를 살게 하는 걸 넌 알고 왔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돌다 왔냐? 이거. 성도는 그거 알고 가면 돼요. 다른 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주체성, 존재성 챙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해요. 자 지키기, 자 실현, 자 성숙. 자가 뭐예요? 스스로 자. 아자가 무슨 아자죠? 나 아자인데 손수변에 창과예요. 내가 내 손에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게 자예요. 이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방패라고. 내가 창 들고 내가 지키면 안 돼요. 이게 자예요. 그러니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서가실 때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몫의 현실이 그렇게 완성되어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선물해 주셨다라는 이 현실이 성도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참교회의 현실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